메시지 한번 들어보실 거예요? 아? 어떠세요? 지금 낙꿈치 쪽인데 뒤꿈치를 벗기시면 여기가 이렇게 걸리셔야 되는 거죠. 예. 그럼 다운스윙 때 느껴보세요. 둘 해서 벌써 전환이 돼 있어야죠. 전진이 돼 있어야지 이렇게. 자, 압력을 아래쪽으로 느끼시면 지금 어떠세요? 발바닥이 뒤꿈치 쪽이 걸리면서 여기가 확장이 되잖아요. 네네네. 이런 식으로 걸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완전히 발이 삐어질 정도로 이게 들어보세요. 아예 들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걸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회원님이 퍼센테이지를 느끼자고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제가 평소에 느꼈던 무게중심은 완전 반대예요. 네. 그러니까 피니시 때 제가 앞으로 쏟아지는 게 네. 그 좀 고민이었는데 그렇죠. 이게 보면 우리가 내리면서 보통 앞꿈치 쪽에 네. 이렇게 물려있기 때문에 못 열리고 열리고 막히고가 다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면서 더 이게 실제로 근데 우리가 어드레스에서 네. 시작을 할 때 더 뒤꿈치 쪽에 뒤꿈치를 걸고 싶어서 뒤꿈치 쪽에 있는 것도 안 좋다라는 거죠. 그 앞, 어드레스 이렇게 시작을 해야겠죠. 대신에 이 여기 앞꿈치 압력과 들면서의 뒤꿈치를 하면 그래야 중심이 잡힌다라는 거죠. 이렇게. 아... 그리고 반대로 하실 때도 반대로 얘가 누르고 있고 얘가 뒤꿈치로 과연 확장이 되면서 체중이 실려야 되는 거죠. 그럼 저는 여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네네네. 그런 느낌을 좀 많이 찾으시면 좋죠. 굳이 뭐 우리가 공을 치면서 느끼는 게 아니라, 예. 네. 어떤 뭐 체중 이동이나 압력을 느끼시는 게 가장 것보다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무게 중심 이동점만 보면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느껴주시고요. 좋죠. 다운 어깨 더 벌어지셔야죠. 그렇죠. 그렇게 오시면 예 네. 어떠세요? 페이스는 어떤가요? 제가 각도가 더 서 있죠. 예. 더 여기서 더 가미가 됐거나 이 정도 버티고 계시지 마시고 더 이렇게 늘어져 있으라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늘어져 있으면 이게 압력이 더 아래쪽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배치기가 되는 원인은 다 이렇게 아니요 임팩 전에 이미 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더 뒤꿈치를 만들어 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더 숙여지기가 좋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게 힘드네요. 되게 힘들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공 맞춰서 힘든 건 아니고 이런 압력을 느끼면서 예. 한번 꺼주시겠어요? 네. 자, 하나, 둘, 셋.